처음 겪어보는 또 연장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개인 능력으로 좀 더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신재주 축구회는 10번의 윤동열 선수, 어쩌다 벤저스에서는 이제 유은규 선수, 이 두 선수가 확실히 뭔가 좀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연장 전반 10분, 후반 10분, 네. 그리고 거기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갑니다. 네. 1대1 상황에서 이제 연장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호흡해, 호흡해. 아, 물 먹었어? 아, 어? 아 지금 물 못 먹겠어요. 어? 물 못 먹겠어요. 아. 자, 살아나고 있어. 충분해. 자신감이 전반전에 너무 없었어. 예. 후반전에 좋잖아. 우리 플레이가 나오잖아. 패스도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쫄아가지고. 자, 봐봐. 연장도 들어가면 똑같은 패턴일 거야. 우린 계속 공격할 거고 저쪽은 역습만 노릴 거야. 안드레, 네. 재현이. 그것만 집중하면 돼. 민호 나갔다가도 만약에 민호가 나가서 그쪽에 못하면 7구가 커버 들어가, 무조건. 네가 가운데에다가 양쪽으로 커버만 들어가줘. 네. 이게 우리 흐름을 왔을 때, 하고 있을 때 역습만 조심하면 돼, 역습만. 그거밖에 없잖아. 예. 야,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다 옳다, 옳다. 아니, 그냥 쉽게 걷어내. 야, 그냥 떨어지고 그냥 차면 되잖아. 이게 왜 어려워? 아, 힘들어. 아, 진짜 집중해요? 둘 진짜 왜 그래? 너 마음 알겠어. 조금만 다운하자 우리. 아, 뭐 이렇게 그 일반적인 경기처럼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힘들게 계시가 우리 다 힘들고 너가 잘 되는 만큼 누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자. 힘들어. 동현 형 오른쪽 백 가지자. 아 나 쫓아가질 건가? 내가 이제 류은규 갈 사람이 형밖에 없어 지금. 나가 못 쫓아갈 건데. 지금 여기 류은규 내가 못 잡으면 내가 쓴 우리 연장하면 무조건 쳐. 아! 집중 마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경기 들어가서 지금 못 뛰고 어차피 다 힘들지. 그럼 못 뛰면 그냥 지는 거밖에 없지 뭐.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한 발만 더 뛰자. 좋아 좋아. 유영규가 문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별로 안 힘들고 자신 있으니까 저 많이 줘요. 어 좋아 유영규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집중하자. 자자자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쉴 틈 주지 마. 야, 할 수 있어. 급하지 마. 이제 0대 0이잖아. 다시 게임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10분, 10분, 20분 시간 있어. 충분해. 야,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 네?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가자. 부딪혀. 충분해. 한 번만 더 뛰면 돼. 오케이. 어쩌자! 벤져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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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장깨기 사상 처음 펼쳐지는 연장전입니다. 야,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연장전이어서 네. 아,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네. 예, 뭐 가늠이 안 되는데요. 아, 이때는 지금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멘탈, 정신력. 예. 누가 한 발 더 뛰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원팀이 되느냐가 네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 야, 우리 힘들수록 더 잘하잖아. 레전드잖아, 레전드. 쫄깃쫄깃한데. 뭐라고 이렇게 쫄깃쫄깃하네. 아니 나다. 어쩌다! 벤져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